네이버의 시작은 대기업의 작은 사내 벤처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음 맞는 직원들이 뜻을 모아낸 아이디어가 지금의 거대 공룡 IT 기업의 발판이 된 건데요. 사내 벤처 열풍이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벤처 업계의 새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전합니다. 카메라가 달린 기기로 얼굴을 촬영하자 불과 10초 안에 얼굴 전면의 피부 분석 결과가 나오고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이 추천됩니다. 저희가 이제 얼굴 전면을 스캐닝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다양한 광을 사용해서 이제 피부 안쪽까지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고요. 미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한국 네 가지 나라를 동시에 타겟할 예정으로 이제 출시 일정은 4월이나 5월쯤부터 시장에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2년 전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 스타트업은 지난해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본격적으로 피부관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내 우수한 알고리즘 개발자들과 6가지 항목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2년간 진행한 결과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사내벤처 프로그래머스의 장점은 일단 필요한 인력들, 특히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내에 있는 사람들을 뭐 마음대로 뽑아서 이제 같은 팀을 이룰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는 백그라운드가 하드웨어 쪽에서는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드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내벤처 움직임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가세하며 스타트업 지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초기에 우수기업을 발굴해 신규 사업을 모색할 수 있고 스타트업들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인프라를 통해 창업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으로 꼽힙니다. 창업 지원금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93개의 롯데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즉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순 지원에서 나아가 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는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벤처 강국 미국은 이미 구글, 인텔 등을 중심으로 약 400여 개의 CVC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시행착오 많이 겪겠지만은 그런 거 상당히 줄인 기업이 있으면은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해서 적은 비용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그걸 성장을 시켜서 자기 기존 사업과 이렇게 시너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CVC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내벤처 활성화 분위기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내벤처에서 분사한 창업 중소기업에게 5년간 50% 세액 감면 혜택을 실시합니다.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사내벤처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